여기 지금 편의점 옆에 화장실. 그다음 저 몰랐었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또한 군데가 있더라고.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그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렸던 그 숙제하러 나와서 아파트 다섯 채. 이 아파트가 정민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래요. 그이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쪽 사건 현장에 지금 추모 공간 있는,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 그곳이 보이신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가슴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는 길은 서울 웨이브를 한번 촬영하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울 웨이브. 쭉 올라가면 한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웨이브 쪽에서 한강변 한번 또 촬영하고 그리고 내려갈게요. 자, 여기 정민이네 집.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사건이 없었다면 모를까 그 사건을 당하시고 자식을 또 잃으시고 그 자식을 가슴에서 묻고 매일매일 생각날 적마다 저 한강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더 가슴이 더 아프실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적으로나 또늘 항상 영상을 만들면서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잊혀지지 않게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거 다 아버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쉬는 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번씩 꼭 촬영을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뭐, 제가 뭐 직장 생활해서 수익금 막 이렇게 뭐 월급도 타고 하는데, 굳이 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뭐 유튜버를 한다. 저는 사실상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댓글 다는 시청자 입장이었지, 제가 유튜버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쌓여서 지금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제 영상도. 근데, 긴 영상은 아니지만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느끼는 이 고마움을 정민이 아버님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무튼 사건 해결이 하루속히 잘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